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이고요. 충주 도심에서 출발하여 한국교통대 충주 캠퍼스를 지나 요도천변도로를 달리다 400m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여 요 3-4m 농로를 통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상으론 도심으로부터 사부작사부작한 운전으로 15분 정도 걸린 듯 하네요. 이쪽으로 향하면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한 건축물은 없어 보이고 길 위로는 야산이 있죠. 정면에 보이는 언덕배기는 충청북도의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공사 구간이고요. 앞에 보이는 로타리가 잘 쳐진 길쭉한 밭이 오늘의 소개물건인데요. 지적도상으로는 토지의 서쪽엔 대로, 동쪽엔 농로에 접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낙차가 워낙 커서 차량 진입은 개코나 어림없겠죠. 밭으로 사용 중인 생산관리지역의 지목 답에 면적은 앙증맞은 사이즈인 196평입니다. 지번이 검단리 316-8번지거든요. 이곳에다 집을 지으라는 소리까진 못 드리겠고 농막 설치해놓고 주말체험 영농용지로 삼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거두절미하고 평당가 15만원으로 매매가가 2,940만원이니까 항공사진으로 주소 검색하셔서 마땅다 싶으면 연락주세요. 대토용지나 주말체험 영농용지로 적합한 작은 사이즈 농지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316-8 요도천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준직사각 평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전으로 사용 중이며 면적은 196평입니다. 농토로서의 토질은 좋으나 도로보다 많이 낮은 게 흠결이고요. 취미삼아 주말체험 영농용지를 구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네요. 흠결을 반영하여 평당가 15만원으로 매매가는 2,94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